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바팀입니다. 믹스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네, 네. 어제부터 저희가 지금 네, 열심히 2박 2일 촬영 중인데요.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아, 좀 도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이제 앞에 있는 스캇 리액트 270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 믹스님이랑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린 거고요. 항상 신발 리뷰 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 좋다라고 영상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5월에 나오는 신발 중에서는 이제 리액트가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냥 넘어갈 순 없죠. 그렇죠. 그래서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스캇! 이번에 몇 번째 콜라보죠? 트래비스 스캇 몇 네. 번째 콜라보냐? 세워볼까요? 조던 1. 조던 1. 그 다음에 조던 4. 조던 4. 그 다음에 로우. 아, 1 로우. 그 다음에 6. 6. 그 다음에 덩크. 덩크. 그 다음에 포스. 포스가 두 개 있죠? 포스, 포스. 네, 7개에다가 그 33탄. 아, 33탄까지. 오. 8개. 그 다음에 이번에 9번째. 와, 9번째. 9번째 콜라보가 나왔네요. 네. 1년 반 정도에 지금 9개의 신발이 나왔고, 그 중에서 믹스님의 가장 뽑는 베스트 원. 베스트 원은 당연히 조던 원이고요. 조던 원? 그건 동의하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바뀌어. 나올 때마다 바뀌어. 덩크가 나오면 덩크가 가장 예뻤던 것 같고, 기대가 없네. 270 나오니까 또 270이 가장 예쁜 것 같고, 그럼 지금까지 중에서는 270이 제일 낫다? 이거 완전 볼멘데? 우선은 색조합이 너무 이뻐. 이뻐요? 어디에나 안 질리는 그런 색조합이야.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베이지 톤에 가까운 거라서 되게 무난하게 신기 딱 좋은 거 같아. 신발에 굉장히 많은 컬러가 들어갔어요. 엄청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딱 봤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브라운 있고 앞코에 초코색. 초코색? 약간 화이트 톤 살짝 화이트 톤 약간 크림 톤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베이지 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아까 믹스님이 그 지도에 나타난 등고선 네. 등고선 느낌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런 거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또 슈레이스는 흰색인데 네. 거기를 이제 껴주는 이 부분이 또 빨간색. 빨간색이 군데군데 있어갖고 포인트 주는 컬러감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조이개. 조이개는 보라색. 보라색에 파란색. 보라색에 파란색.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리액트 270이라고 써져 있네. 네. 여기는 또 주황색. 그리고 또 나이키 수신은 주황색. 그리고 뒤에 또 넘어가면은 또 캡터스 잭이라고 또 주황색 표기돼 있고. 그리고 그 아웃솔은? 아웃솔은 노란색. 노란색인데 머스타드? 머스타드인데 좀 특이하네. 이게 부치를 약간 일단 모질라서 붙일 때 있죠.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그 느낌 나네.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면은 여기 또 이거 그 약간 곰인형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거. 약간 이불 그 모포 모포 소재 같은 담요 소재 같. 그리고 이제 슈레이스 보면은 여기 부분이 또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약간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 톤? 약간 쿨 그레이. 쿨하게 그레이로 갑시다. 네. 이렇게 많은 컬러감이 들어가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수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다 보니까도 느꼈는데 얼핏 봤을 때는 이렇게 수시가 많은지 몰랐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수시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일단 바깥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여기 하나 더 있네. 그 다음 바닥에도 이것도 나이키 아닐까요? 이거 나이키겠죠? 네, 바닥에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재, 많은 컬러, 많은 수시가 들어가 있다. 되게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지만 조잡하진 또 않다.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 또 깔창을 보면 네. 아, 여기 또 스캇에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 캐터스제 영어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네, 그 그냥 귀여운 그래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모양의 수시. 귀여워. 사이즈 탭도 이렇게 있고 네. 그냥 깔창 기본적인 깔창이네. 뭐 주메어 들어가 있는 깔창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고, 여기 딱 사이즈가 8.5라고 적혀져 있어요. 나이키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비저블 에어. 그쵸. 중창이잖아요. 네. 아디다스의 부스트 폼이 있다면 나이키에는 리액트 폼. 네. 최근 기술로 따지자면. 네네.
에어와 리액트가 같이 들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이키 되게 현대적인 구시대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기술이 같이 어우러졌네. 그렇죠. 신어보셨겠지만 되게 활동성도 좋잖아요. 편해요. 엄청 편해요. 솔직히 나이키 신발 그동안 최근에 신었던 것들 중에서는 가장 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보통 265를 신어요.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는. 네. 근데 265로 갔는데 네.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 사이즈 가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반업 정도 하셔도 무리 없이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신발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특별하게 할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270이 발매를 안 했는데 아빠님은 어떻게 발매 전에 270을 구하셨는지 그리고 270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뭐 사카이나 스캇 조던, 뭐 스캇 덩크, 이지도 그렇고 피마운도 그렇고 많은 신발들을 발매 전부터 이제 신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나이키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깜냥도 안 되고 저는 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리셀로 사는 거예요. 발매 전에 리셀로 살 수 있나요? 물론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발매 전에 사는 게 좀 비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스타크에서 산 경우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리셀러 분한테 샀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어서 유명해요. 아시죠? 저는 아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아틀란타에서도 유명한 래퍼들도 그분한테 많이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믿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거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셀러와 바이어의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냥 친구 사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입니다. 아, 동생? 네. 형, 동생?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먹었어요? 밥도 먹고. 사우나는? 사우나는 안 가고. 사우나를 가야지, 운동 문제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똑같이 리셀로 구매를 하는 거고 받으면 좋죠. 이런 핫한 신발 공짜로 나이키나 어디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한 스니커 유튜버로서는 솔직히 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그런 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서치를 하시다 보면은 스타겟스라든지 뭐 고트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미리 오더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자데이 킥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먼저 물건 주는 건 아니야. 예약을 하고 발매한 다음에 몇 주 뒤에 이렇게 와요. 약간 도박인 거야 여기는. 예를 들면 저는 스캇 덩크를 거기서 480불에 샀어요. 거의 그럼 전 세계 최저가 아닌가요? 정가에 사는 거 말고는? 그렇죠. 정가에 사는 거 말고 리셀가에 사는 건 최저가죠. 근데 아직 물건이 안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딜레이 돼서 5월 이후로 순차적으로 물건들이 자기가 다 받고 한 번에 보내주겠다. 그분은 어떻게 물건을 구할까? 제가 전화를 안 해봐가지고 브로 해외에서는 워낙 능력자분들이 또 많으니까. 그리고 요 신발은 구성품이 없어요. 이제 신발 단품이고 여분끈이랑 택만 있습니다. 택 무슨 갈색 택이 달려 있어요. 그건 어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실착을 하려고 $800에 샀습니다. 800불. 어떻게 보면은 박스 없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실착을 하려고 산 거기 때문에 박스가 없어도 네,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나이키 리액트 신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리액트품이 굉장히 편하고 스캇이라는 그런 희소성을 가졌는데 활동하기도 되게 착화감 괜찮다. 그러면은 요거는 리셀가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활동성 그리고 코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리셀가? 일단 발매가가 190불이라고요. 네. 190불이니까 저는 아마 600에서 700 선에 잡히지 않을까. 저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수량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액트에다가 270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근 현대적인 기술이 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수량을 많이 풀어서 요거에 대한 마케팅을 좀 밀고 싶다. 리액트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패밀리 사이즈로 출시된대요. 애기도 같이 패밀리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도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저도 의류 사진 보셨죠?
스티커 이렇게 달려있고 라플라모 스타일 약간. 그럼 믹센님 이 제품 혹시 언제 출시가 될까요? 이 제품이 사실 3월달로 예정됐는데 밀렸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밀렸나? 그건 모르겠어요. 나이키가 자주 밀잖아요. 밀당을 너무 잘해. 맞아 맞아. 5월 1일로 한 달 전인가 3주 전에 컨펌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안 열었어. 그 말은 또 밀렸다는 거예요. 또? 네. 제 생각에 5월 20일 이후에 하지 않을까. 아 5월 말이 정도? 중순에서 말. 무사히 할 것 같아요 왠지. 개인적으로 발매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발매 정보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5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또 그런 공지가 올라오면은 믹스님 채널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믹스님 채널 같은 경우는 그런 발매 정보라든지 해외 직구 구매하는 방법이나 뭐 슈프림 구매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믹스님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이치공으로 스타일링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루가 참 기네요. 옛날에 SNL 네. 한때 되게 재밌게 봤을 때 유병재 씨가 극한 직업이라는 네네. 세션이 있었어요. 오늘 뭔가 극한 직업을 했다 보니?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핫바님은 막 며칠 네. 지난 차례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제 저희가 3시... 오늘이요? 오늘 아니면? 아, 12시 넘었구나. 아, 예. 네. 어쨌든 늦게까지 이렇게 촬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